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면역력이 약해온 터라 몸에 좋다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잘 챙겨 먹는 편인데요. 여보, 준아, 채소주스 다 갈았어. 자, 마시고 가.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네. 그러니까.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타민C인데요. 면역력에 되게 좋대. 아, 그래? 지금 하나를 먹어볼까? 아, 근데 이 비타민C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유독 비타민C만큼은 먹으면 속이 아리고 쓰리더라고요. 면역력 올리는 데는 비타민C만한 게 없다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근데 실제로도 비타민C가 중요한 거 많이들 아시는데 먹으면 속 쓰리다. 맞아. 그런 거 많아. 빈속에 먹으면 네, 견딜 수 없다. 맞아. 저희 와이프도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이 비타민C를 먹지 그 다른 때는 못 먹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 왜 많은 거예요? 비타민C는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섭취하게 되면 그 산성 성분이 위의 점막을 직접 자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속쓰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는 리포존 비타민C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리포존 비타민C는 친유성 성분인 리포존이 비타민C를 감싸고 있으니까 속쓰림 걱정을 덜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리포존이 비타민C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산성 성분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한 번 더 막아주네요. 그러네. 네, 맞아요. 아까 리포존 비타민C는 이렇게 이중 인지질 네. 구조로 감싸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인지질은 위장관에 통과하는 동안에도 구조가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소화효소에 이 인지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잘 견디고 비타민C를 소장까지 잘 데려가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오, 위를 통과해서 가요? 리포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어떤 과정으로 흡수가 되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기다란 통을 우리 몸의 이제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것을 일반 비타민C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을 리포존 비타민C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비타민C를 섭취해 볼게요. 네. 저게 뭐야? 허망한... 아, 내려가기도 전에 다 그냥 분해돼 버리네. 너무 빨리 분해가 되네요. 비타민C가 위에서 분해가 되면서 약산성의 성분이 이제 위를 점막을 자극하고 이게 네. 이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존 네.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장까지 그냥 가네요. 위를 그냥 통과를 하죠. 이렇게 비타민C를 감싸고 있는 이중 인지질 구조 덕분에 장까지 가서 제대로 세포 내에 흡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이해가 됩니다. 이를 보니까. 이래서 이중 인지질 구조가 중요한 거네요. 방금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리포존 비타민C는 위산으로부터의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C보다 속쓰림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